ETF를 활용하면 투자 불가능한 자산이 이제는 거의 없죠. 오늘은 원자재, 그 중에서도 최근 국제뉴스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 구리에 손쉽게 투자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들어서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하고 있다 하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뭐 원유부터 농산물, 금속 돌아가면서 오르는 것 같은데 지금 원자재가 전반적으로 강세였었죠? 네, 맞습니다. 연초 이후에 성과 한번 보시면은요. 원자재별로 뭐 에너지, 산업금속, 귀금속, 농산물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산업금속이 가장 좀 두드러지는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것을 지금 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리 같은 경우는 5월 7일 기준으로 연초 이후에 17% 정도 상승을 하면서 같은 기간에 S&P 500이 한 8%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예, 굉장히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이후 가격 흐름 추세를 보시면 확실히 2024년은 귀금속이 시작을 해서 지금은 산업용 금속으로 이어지는 상승 분위기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리값이 올해 초만 해도 톤당 8,000달러대 그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00달러를 찍었습니다. 구리값이 왜 이렇게 강세인 건가? 원인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상승의 배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열풍인데요. 뭐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전력량이 필요하다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데이터 센터의 전원 케이블뿐만 아니라 뭐 냉각을 위한 열 교환기, 그리고 배전 스트립, 전기 커넥터 등 데이터 센터는 구리 먹는 하마라고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메가와트당 27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카고에 5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했는데 이때 들어갔던 구리의 소모량이 2177톤 정도라고 하니까는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AI 서비스라든지 소프트웨어가 확대가 되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많이 집행된다라면은 구리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은 무엇을 의미하냐? 인류가 주로 사용하는 원소가 탄소에서 구리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그 골드만삭스의 원자재 수석 리서치 연구원은 구리가 석유만큼이나 중요한 원자재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2040년이 되면은 친환경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리의 양이 2023년에 비해서 47%나 증가를 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사용되는 구리의 양이 평균적으로 21.8kg 이라고 하고요. 전기차에서는 83kg이 사용이 되는데 한 3.8배 정도 증가하는 수치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에너지 발전원도 기존의 석탄에서 다양한 이제 풍력 발전이라든지 태양광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석탄에서 활용되는 구리의 사용량이 메가와트당 1150kg 이고요. 그리고 태양광은 이보다 2.5배 증가하는 구리 사용량이 활용이 되고, 해상풍력 발전에서는 석탄 대비 7배나 많은 구리가 활용된다라고 하니까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구리의 사용량 증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어떤 생산 차질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 국가별 구리 생산량 비중을 한번 보시면 칠레가 한 23%, 그리고 페루가 12% 정도 됩니다. 그만큼 남아메리카 광산에서의 구리 생산 차질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의 차질이 당연히 있는 부분일 텐데 이렇게 남아메리카 광산에서 생산 차질이 최근에 좀 많이 불거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구리를 채굴을 해가지고 재련하는 과정도 또 필요할 텐데요. 이렇게 재련을 많이 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한 44% 정도 전 세계 재련량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의 차이나 코퍼라든지 진추한 그룹 등 구리 재련 생산량을 한 5%에서 10%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최근에는 약간 공급 부족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수요는 늘어나는데 네. 공급이 그것만큼 받쳐주지를 않아서 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구리에 따라 붙는 별명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있죠. 닥터 코퍼라고 네. 불리는 건데 워낙 이제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국제 시세에 글로벌 경제 상황이 반영이 되고 그래서 구리값을 보면 실물 경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구리 박사 이렇게 맞습니다. 부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업종 막론하고 사실 구리를 정말 많이 씁니다. 구리 고유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좀 있기 때문일 텐데 네.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구리가 가진 속성들을 알아야 왜 구리가 이렇게 많이 활용되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리는 전기 전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리는 그 비철 금속 중 은 다음으로 전기에 대한 전도율이 사실 이런 특성들을 따져봤을 때 구리보다 더 좋은 것은 은이라고 해요. 하지만 은은 비싸죠. 그만큼 많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산업용 자재로서는 구리가 더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리에 투자하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근데 옛날 신문들을 보면은 구리값이 오른다 그러면 뭐 이렇게 10원짜리 동전 녹여가지고 이렇게 막 되파는 분도 있었고 동파이프 막 훔쳐가는 분도 있었고 막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거는 뭐 너무 원초적인 방법이고 지금은 주식 계좌 있으시면 ETF로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구리값 상승에 베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ETF가 국내나 해외 모두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고 좀 상품마다 차이는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이제 해볼까요? 크게 국내 상장된 구리 ETF는 구리 선물 ETF 그리고 구리 실물에 투자하는 ETF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리 선물 ETF는 다른 원자재 ETF와 동일하게 환 헤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US 달러, 미국 달러의 움직임에 나의 투자의 수익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 측면에서는 원자재 ETF 같은 경우는 보유기간 과세 적용의 ETF입니다. 즉 내가 사고 팔았을 때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를 내게 되는 ETF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 투자 ETF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내에서는 투자가 불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이라든지 ISA와 같은 절세 계좌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 계좌에서는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구리 실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 ETF는 그 선물 ETF와 달리 원달러 변동분이 나의 투자 수익에 반영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물 ETF와 동일하게 보유기간 과세 ETF이고요. 퇴직연금 계좌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험자산 70% 한도가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구리 관련 ETF 현황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구리 자체에 투자하는 구리 뭐 선물이라든지 실물 ETF보다 광산기업에 투자하는 ETF의 운용규모가 더 크더라고요. 지금 이제 COPX라는 티커를 가진 ETF가 운용규모가 한 23억 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구리에 투자하는 ETF들은 운용규모가 조금 작은데 뭐 아무래도 그 원자재 ETF 시장이 주식형 ETF보다는 역사가 좀 짧고 원자재에 있어서는 과거에 이제 원유라든지 금이 주요 투자 자산으로 많이 각광을 받았지 구리는 사실 투자 자산으로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던 원자재는 아니었어요. 연초 이후 성과를 보시면 광산기업 ETF가 구리 ETF보다는 조금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네요. 다만 뭐 1개월 기준으로 보면 또 구리 투자하는 ETF가 성과가 좋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구간구간마다 성과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당연히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약간 괴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좀 네. 이런 것들은 좀 발생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제가 이제 구리 실물 ETF와 구리 선물 ETF의 성과 흐름과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그 흐름을 갖고 나와봤습니다. 그 가격 흐름 자체는 굉장히 유사한데요. 환 전략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조금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22년 중반 정도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즉 미국 달러가 굉장히 강세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아무래도 환
오픈 전략을 취하고 있는 구리 실물 ETF의 성과가 구리 환 해지 전략을 갖고 있는 구리 선물 ETF보다 좋은 흐름이었고, 다음에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이 성과 차이는 조금 역전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사실 구리 가격과 미국 달러가 동시에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리 실물 ETF가 아무래도 구리 선물 ETF보다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한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작용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물 ETF의 롤오버 효과가 마이너스였을 때 상대적으로 실물 ETF의 성과가 좋아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실물 투자 ETF에서 발생되는 창고 보관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대 비용들이 좀 크다라고 보인다면은 선물 ETF의 상대적인 성과를 오히려 돋보이게 할 수 있을 텐데, 가격 결정 요인을 정리드리면서 이 앞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국내 구리 선물 ETF가 있고 실물 ETF가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두 상품이 가격 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조금만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상장 구리 선물 ETF 같은 경우는 뉴욕의 이제 상품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구리 선물에 투자를 하는데, 연 5회, 2월, 4월, 6월, 8월, 11월 이제 선물을 교체 매매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 구리 실물 ETF 같은 경우에는 구리 실물 보관에 따라 발행된 창고 증권, 즉 조달청에 보관된 물품에 대해 조달청장이 발행한 ETF 용도 창고 증권에 주로 투자를 하는데요. 이 창고 증권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구리 가격에 지역 프리미엄을 반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라는 지역에서 구리가 보관되는 데 있어서는 또 프리미엄이 좀 붙는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이 ETF의 그 창고 증권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고, 여기에다가 ETF의 가격에 좀 음해 효과를 나타내는 창고 비용까지 반영돼서 창고 증권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이 보관 비용이라는 음해 효과가 실물 ETF에도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의 만기 구조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원유 ETF나 금 ETF 투자하면서 이 롤오버 영향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구리의 선물 롤오버 효과를 한번 연도별로 봤더니 2020년에는 롤오버가 반영된 운용은 스팟 가격보다 한 3%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효과였고요. 뭐 2021년에는 거의 만기 이 롤오버 효과는 없었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2023년에는 한 2.6%포인트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뭐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 롤오버 효과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구리는 그 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 작다라는 부분을 연도별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조금 계산해서 나와봤습니다. 주식시장에서 ETF 말고 ETN도 거래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원자재 관련해서도 뭐 구리와 관련해서도 ETN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게 ETF랑은 그럼 뭐가 다른 건가 한번 설명 좀 들어볼까요? 뭐 ETN도 투자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ETN은 특히나 ETF에 비해서 원자재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다양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리에서도 레버리지 ETN도 있고, 그리고 1배 ETN도 있고, 역방향 중에서도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2배 ETN 모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ETN이라는 것과 ETF 모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동성, 호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ETN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자가 존재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ETF에 비해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호가 환경은 ETF에 비해서 조금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우리가 적정가치 대비해서 호가가 얼마만큼 벌어져 있는지도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의 투자 수익의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ETN 자체가 퇴직연금의 투자가 거의 지금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일반 계좌뿐만 아니라 퇴직연금과 같은 절세 계좌에서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을 하는데, ETN은 그 선택의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ETF는 시장에서 많은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실시간으로 ETF가 발행이 될 수가 있는데, ETN은
이제 시장에서 ETN의 발행 물량이 즉 발행 주식수가 다 소진되고 나면은 추가로 발행되는데 약간의 시차가 존재를 합니다. 그 시기에는 특히나 장중에 괴리가 조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의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층 공격적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ETN 쪽에도 이제 눈길이 많이 가시겠지만 방금 설명드린 대로 어떤 거래의 편의성이랄지 이런 네. 것들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감안하셔서 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구리 투자할 때 좀 유의할 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산 고유의 특성도 있고 이 ETF라는 것의 특성도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것들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자산 고유의 특성을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닥터 코파라고 얘기를 했듯이 경기 민감한 원자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기 동향을 잘 살피시고 구리 투자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자재는 특히나 공급과 수요의 어떤 요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그 채굴에 있어서 지역적인 편향성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뭐 남아메리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라면 어떤 공급 측면에서 충격이 올 수 있고 채굴을 하는 중국에서 뭐 채굴량을 많이 줄이고 뭐 수출을 안 할 거다 뭐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이슈가 발생을 한다라면은 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TF와 같은 간접 투자 상품 시에는 롤오버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구리 같은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한 2-3%포인트 정도 그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원자재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품의 가격 결정 요인 실물 ETF냐 선물 ETF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격 결정 요인도 잘 인지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구리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중국이나 남미 뉴스 같은 것들까지 좀 볼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역으로 말하면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좀 글로벌 차원에서 시각을 넓혀보는 그런 계기도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ETF로 구리에 투자하는 방법 함께 알아봤고요. 저희 박수민 팀장님과는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